제가 보는 이제 사주로 보는 경향에서 제일 좋은 대선 후보의 1인자 자리는 안녕하세요. 참 점집을 하다 보니까 별걸 다 하네. 이제 정치까지 이제 봐야 되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올해가 지나면 올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올해가 지나면은 내년이면은 네. 대한민국의 뭐 정치 대통령이 뽑히는 해잖아요. 자,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서 제가 미리 네 분을 드렸어요. 네네. 그 사주를 갖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그냥 네네네. 뭐 지금 이낙연 씨 같은 경우가 나올 때는 인기가 높죠. 네. 이 사람은 지금 좋은 운기는 지금 시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운기가 다가오는 거고 네. 인기도 지금 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자기가 이제 대선 후보 쪽으로 막 노력을 뭐 하기고 뭐 다니기는 다닌다마는 글쎄 인기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해? 네. 그러니까 처음은 시작은 좋았는데 네. 끝에 마무리가 힘이 약하다. 네네네.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로는 힘이 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네. 이재명님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다, 네. 깔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그때 할 때 대처 능력 네네네. 그 신천지 그 능력 때부터 이재명 씨가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적절한 시기적으로 뭐 대화법, 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분이. 근데 사주에도 보면은 이분이 일 진행을 굉장히 빠르게 잘합니다. 급속도로. 진행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운기로는 보면은 안 좋은 시기는 어느 정도 이분이 넘기면서 좋은 해로 접어드는 말 그대로 좋은 웃음이 절로 나는 해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참 좋죠. 네. 이재명님이 그 다음에 윤석열 네. 진짜 참 힘든 해. 아. 그래도 좋은 점은 있어요. 이분도 네. 본인의 지금으로는 유리한 작용으로 움직인다고는 해요. 네.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대선 후보까지는 네. 조금 힘들어. 힘들지 않나. 운은 좋아요. 인기도 올라가고 네. 그런 거를 조금 느끼긴 해요. 네. 근데 이분의 성격이 내면에 숨기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사주를 보면. 아. 그래서 조금 이 사람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사람? 네. 속을 조금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분. 그 다음에 홍준표. 그냥 볼 거 없이 홍준표는 대구에서 이거잖아요. 네. 경상도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참 운이 안 받쳐줘요. 그렇게 될 듯 하면서도 쳐져요. 지금까지도 한번 봐보세요. 뭐 대선 후보에서 잘 나갈 때는 투표율도 좋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훅 내려갔다가 또 뭐 부딪히는 거.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 간에 사주에는 1인자의 기운보다 2인자의 기운이 더 강하다. 그렇지만은 또 제가 보는 이제 사주로 보는 경향에서 제일 좋은 대선 후보의 1인자 자리는 이재명님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대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사주를 풀어보고 네. 또 한 결과 어찌됐든 간에 올해 제가 이제 나라의 규군을 볼 때 정치권에서는 네.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사건들이 잔잔한 사건들이 무거웠던 사건들이 많이 터지들을 네. 해. 그러면은 지금까지 네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오해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께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는 겁니다. 저는 단지 이제 사주로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 네. 풀어봤으니까 오해들은 네.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사주풀을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뭐 1위 후보다 이거는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네. 또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기를 저기 바랄게요. 그리고 네. 호기심? 네. 그냥 재미로 한번 대선 후보를 한번 짚어봤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